I'm Yumi. I'm Bum. Hi, hello. Hi. Nice to meet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목소리신가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얼굴로? 그거는 사치야. 그거는 너무 절대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한테 너무 했다. 맞아. 시각공 그만할까? 네, 하지만 세상에는 모쏠들이 있죠. 있죠. 곧 마법사가 될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 내 친구도 모쏠이야, 여잔데. 예, 리절.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이 마법사 전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팩폭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한 팩폭 하나 또 잘 날리죠. 맞아, 우리가 팩폭 잘 날리거든. 뼈 약간 신설돼가지고. 이런 남자 절대 안 사귄다요? 저는 잘생긴 사람만 사귀지. 이만 할 것 같았어. 아니 못생겼단 소리 안 해. 못생긴 사람 안 만난다 안 했다? 잘생긴 사람 만난다 했다? 절대 절대 피하는 거는 너 또 야한 거 생각하고 있지? 스님 못 만나요. 약간 그런 것 아닌가? 약간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이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속을 이만큼 써놓고 막상 그 앞에 가면은 뭐 여자애가 말을 걸어도 아니?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속으로는 근데 막 다시 벌렁벌렁 해가지고 약간 티를 못 내고 애가 말 걸어서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또 집에 가서 그거 너무 춥다 아니야 춥다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티를 못 내는 친구들이 참 많지. 불쌍해. 저는 표현 만점이거든요.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티를 잘 낼 수 있는 방법, 술을 마시고 있으면 초코이몬 같은 거를 사다 주든지 아~ 뭐 컨디션한 이런 거 걔만 챙겨주는 거야. 아~ 걔만. 다 챙겨주면 안 돼, 걔만. 두 번째. 두 번째. 꾸미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된다 해야 되나? 뭔지 알아. 너네도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좀 꾸며요. 여자들의 호감도 사고 막 감지러. 좀 씻어보마. 어쨌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후리한 모습보다는 계속 맞아.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나는 그랬어.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냥 매번 그냥 꾸미고 깔끔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자기 관리가 되게 잘 되는 애구나. 운동도 좀 하고 그럼 살도 좀 빼고 그치.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하면 깨끗이 씻고 그냥 머리 손질만 맞아. 잘하고 옷만 맞아. 제대로 갖춰 입어도 그렇다고 막 옷을 막 정장을 입어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맨투맨 하나의 슬랙스 입는다던가 못 입겠으면 맨투맨에 진짜 슬랙스만 입고 괜히 꾸민다고 막 프린팅 셔츠? 그거 절대 갖다 너무... 버리세요. 옷을 깔끔히 입던지 뭐 자기 관리를 하면 되지. 또 뭐가 있지? 아까 그 첫 번째 맥락이랑 비슷하긴 한데 용기가 없지? 용기 고백할 용기 맞아 미움받을 용기 사랑은 용기로 쟁취하는 겁니다. 그럼 용기 있는 자원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고백도 못할 용기면은 모쏠을 해야지. 고백을 할까 말까 어차피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짐이니까 상대방한테 털어놓고 얘가 고민하게 냅둬. 나는 그냥 고민을 맞아. 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말이라도 한번 해보면 혹시 모르잖아. 얘가 그런지 몰랐는데 얘가 날 좋아하고 있었나? 약간 이러면서 다시 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괜찮아. 말을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 맞아. 뜻하고 들으면 뭐 어때? 그래. 표현을 하고 뭐 싫으면 싫은 거고 말은 많은 거고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세요. 주위에 뭐 남자 여자가 걔네 한둘밖에 없나? 세상에 뭐 세상에. 70억인 건데 고백은 용기 있게 하되 좋아한다 표현을 했는데 싫어하는 티 내면 하지 마세요. 이게 약간 그 너무 망상까지 가지 말고 고백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 스마트하게 그래도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다 전하세요. 그냥 전하기만 하세요. 쪼르지 말고 제발 사귀자 나를 사귀어줘 봄이야 헤어져. 사귀기도 전에 헤어지니까 손절. 용기도 있고 자기관리도 했고 티도 냈어. 그러고 나서 안 돼 이것도 뭐였지? 아! 노력을 안 하더라고. 노력! 그러니까 말로만 막 사귀고 싶다 사귀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이러고 진심으로 보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막 떠보기만 하고 나 떠보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아 왜 떠봐? 내가 배냐? 막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맨날 게임만 하고 PC방 맞아. 가고 막 이제 좀 노력을 좋아해. 해야지. 게임하는 걸 싫어해 그러면 게임도 줄여보고 그치?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해 담배도 줄여보고 맞아. 그렇게 노력이 있어야 여자를 쟁취하지. 그럼 쟁취할 수 있는 거지. 여자를 쟁취하지래. 나를? 어? 여기를?
난 이런 적이 있었어. 술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 어. 나는 그 옆에 앉으려고 코다닥 가서 앉아. 어, 엄청 빨리? 어. 애들이 막 걔 옆에 앉으려면 아, 내가 여기 앉아야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 또 옆자리 못 앉았네. 이러고 막 포기하고 막 계속 기회를 노려야 돼.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쟤랑 붙어 있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노력하세요. 파이팅. 마음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조급해서? 아 그러니까 조급하면 할 것도 안 되는데 막 아, 나 얘랑 빨리 사귀어야 되는데? 나 사귀어야 돼. 아 너무 사귀어야 돼. 사귀고 싶어. 뭐해 했는데 5분 뒤에 답장 없다고. 아니? 자나보네? 잘자라. 전남친 그거 아니야? 전남친들 개싫다 진짜.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너 좋은데 난, 너는 나 싫어?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별로야? 진짜? 그렇게 별로야? 이런 식으로? 왜 별로야? 그냥 별로야. 그냥 싫어. 그냥 싫다고. 그런 거 하지 마. 이것도 밀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밀 때는 밀고 또 안 할 때는 안 하고 약간 이런 그런 거 연락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연락이 맞아.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막 너무 잘 돼버리면 자기 일 안 하나? 근데 사실 내가 그래? 아, 난 근데 내 일 다 하면서 카톡 하는 건데 일을 빨리 끝내서 할 뿐이야. 아 진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건 결국엔 이거 모든 걸 통틀 수 있는 단어가 있지. 뭐? 눈치가 없다. 눈치 코치 없다. 눈치 중요하다. 근데 얘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채서 안 이어진 경우도 있다. 좀 숙연해진다. 그치. 걔가 카톡 답장이 막 하루 이틀, 3일, 4일 뒤에 온다? 아 관심 없는 거예요. 4일을 묵혀둔다? 그거는 진짜. 아무리 다 카톡을 안 봐도 한 일주일 이상 묵혀두는 사람 없거든? 어, 그치. 일주일 이상 씹혔다? 그거는. 아, 그건 뭐지?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조용히 접으세요. 버려. 반대로 좋아하는 경우? 상대방한테도 뭐 카톡을 했는데 뭐 답장이 꽤나 빨리 왔어. 약간 안 끊기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여자애들 아까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 계속 이어가고 싶으니까 만약에 말 안 끊기게 카톡이 막 티키타카가 잘 된다 그리고 뭐 전화가 와도 뭐 자연스럽게 받아면서 약간 일상 얘기가 된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썸이 이제 가면서 이제 파이팅! 파이팅! 시그널이에요. 그린라이트 직진! 갓! 하지만 소방차는 빨간 불 멈추지 않지. 너무 도움됐다. 맞아. 솔직히 책 내야 돼. 아, 우리 책 좀 낼까? 그러면 기글 팬들이 사주나? 사주나? 화이팅. 빙가리움 레비오사. 마법사가 될 순 없잖아. 그럼. 화이팅. 그냥 일단은 자신의 삶을 먼저 가꾼 후에 그러면은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럴 때 되면은 뭐 알아서 오기도 하고 언제나 생길 수 있어. 그럼요. 네, 오늘은 저희가 무술들한테 직격탄을 날려드렸는데요. 팬츠 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 거예요. 올게요. 빙가리 내렸어. 사랑해, 기대. 투페파이.